프로만에 아, 내 진짜 아. 대표님, 내가 진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보고 싶었던 인물 거의. 야, 저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 근데 진짜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대표님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카메라 많고 네. 조명 많고 어때요 분위기? 아, 되게 전문 뭔가 방송국 온 느낌이에요. 저는 방송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장비가 막 이렇게 많으니까 처음부터 좀 뭐랄까 주눅 들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긴장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럼 한번 긴장을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안 알려드려요. 괜찮아요. 진짜 좀 풀릴 것 같아요. 그 말과 동시에 긴장이 풀렸어요. 아, 나는 할 수 있다 혹시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박수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그럼 제가 한번. 네네, 해보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긴장되는데요, 더? 아니, 더 돼요? 아니, 두 글자 오케이, 해야 돼. 오케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할 수 있다! 봐봐, 긴장 풀리죠? 좋아요. 아직 끝이 안 나. 여섯 글자. 나는 할 수 있다! 진짜 마지막이겠죠? 뭐 두 번 하고 이런 건 없겠죠? 아, 두 번 없어. 어, 카메라 보고 오자. 자, 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소개 할 차례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사는 김희범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이기 이전에 저는 사실 대표가 조금 더 입에 네. 전 붙는데 왜 자기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 뭐 아직 나이로도 사실 청년이고 계속 또 청년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아니 최근에 아이도 이제 돌 이제 지나고 네. 청년을 이제 벗어 던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또 아이도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마음만큼 청년이니까 계속 뭐 청년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 대표라는 그 직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대표라는 네. 직함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 네. 저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인데 청소년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뭐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살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뭐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다른 경제적 일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청년들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영리 단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영리 단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함께 하시는. 맞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로 지속해 오다가 이제 후원금이 많이 뭐 늘기는 어렵고 시대적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사회적 경제 안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거고 감사하게 뭐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이 같이 되면서 카페를 하나 만들게 됐고 그 카페에서 수익으로 또 운영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표님 생각하면 코로나로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도 직격탄이실 거라고. 아유. 끔찍했죠, 진짜 코로나로.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하는 활동이 네.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같이 하는 주 활동이 사실 여행 아. 컨텐츠인데 네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해외 여행이 차단돼버리고 사실 국내 여행조차도 뭐 그쵸. 5인 이상 모임이 급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거의 활동을 아예 못했고요. 올해도 사실상 그냥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좀 해보자라고 하긴 하지만 아쉬운 들 있어가지고 활동이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았고 진짜 쉽지 않은 해였던 것 같아요. 아, 참 누구에게나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정말. 또 우리 같은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은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거는 뭐 잘 버텼어요. 수고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오픈엔즈에서 이제 촬영하는 컨텐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연관이 우리가 강하게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처음 만나게 저희 2015년이었나 6년이었나요? 우리 그때쯤에 네, 오픈엔즈에서 하는 청년 페스티벌, 청년들을 돕고 사회적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성심한 페스티벌에서 이제 준기님은 MC로서 맞아요. 사회자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스들을 운영하는 그런 맞아요. 팀으로서 이제 기획팀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준기가 행사를 앞으로 모든 행사를 그럼 부탁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됐죠. 맞아요, 맞아요. 네. 성심한 페스티벌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뭐 강렬한 기억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사실 이 같이 했었던 멤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행사가 끝나고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게스트들은 사실 계속 연락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행사 때야 다시 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 행사를 같이 준비했던 그 한 20여 명의 청년들 그리고 각 회사의 대표들이
지금도 뭐 너무 이제 끈끈하게 그때를 추억하면서 언젠가 또 다시 하자 막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일을 같이 했었던 게 가장 또 기억에 남고 저한테는 남는 재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제 거의 우리 끝난 걸 상상합시다. 자 지금 다 코로나가 끝났어. 아 좋네요. 네. 혹시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 또 대표님을 찾아가서 뚝뚝뚝 대표님을 찾아가서 할 게 아니라 네. 대표님한테 하자라고 제안을 해야지. 아니 진짜로 그거는 네네.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할 때는 사실 너무 힘들고 또 맞아요, 언제 맞아요. 이거 다 마감 때까지 맞춰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있긴 한데 하고 나면 그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수확이 있는 뭐 이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치적인 거라도 그리고 발견되는 또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계속 하는 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기회만 된다면 당연히 진짜 하고 싶은 일이긴 하죠. 청년을 계속 발굴하고 싶어요? 찾아보고 싶어요? 되게 의미 있는 일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맞아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존재가 돼버리는데 누군가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대로인데 그 상태는 그대로인데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더 발견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나는 할 수 있다! 네. 언제 도전해보셨어요? 뭔가 이런 비영리 단체? 혹은 뭐 또 다른 도전? 뭐 이런 거 있다면? 저는 군대 전역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긴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때의 아쉬움을 좀 다시 더 채워보고자 2012년도에 했던 여행은 완전 무전여행.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여행을 해보고 싶은 로망 있잖아요. 누구나 대학생들한테는. 근데 뭐 돈은 없고 맞아요. 뭐 시간이야 휴학을 하면 되지만 경제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돈을 모으고서 가기에는 평생 이건 내가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난 무전여행으로 가본다 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똑같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 동쪽 끝에서부터 이제 서쪽까지 계속 걸어서 하는 여행 이제 도보 여행을 했었죠 그때. 그게 키로수로 치자면 어느 정도에? 그때 꽤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를 정해놓고 간 건 아니었어가지고 네네. 시작부터 그냥 하루에 30km씩 꾸준히 계속 걸었더니 날수록 170일 정도가 됐고 꾸준히 170일을 매일매일을 이제 30km 정도씩을 걸어서 한 4,80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국 정말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돌아서 갈 여유는 없고 그냥 무조건 최단 거리로 간다. 도보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로 이제 왜 그렇게 걸었어요? 처음 이유는 그거였어요. 진짜 돈이 없다. 나는 무전여행을 해야 된다. 근데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직전에 무전여행을 한 사람들의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갈 거 아니에요. 포털에 검색을 했더니 유럽 여행, 도보 여행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 예고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평생의 꿈이 유럽이란 대륙을 걸어서 여행을 해보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근데 뭐 교장 선생님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년 퇴임하시던 70살에 24kg 배낭을 메고 자기의 꿈을 실천해보고자 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났어요. 만나고서 내가 다음 주에 떠나려고 계획을 하다가 봤다. 나도 이런 여행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본인이 이제 걸으셨던 유럽 전도를 보여주시고 그날 그날 썼던 일기들, 그의 역사들, 세계사를 전공하셨던 교장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가 빠삭하신 분이라 그 지역의 노하우느라 이런 일기를 다 출력을 해오셔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더니 꼭 갔다 오게나 청년 하시고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 사건인데 그쵸.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아 내가 이건 꼭 가야겠나 일이구나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스탄불로 갔던 거죠. 자 다시 이 시점에 네. 21살에 제대를 하고 다시 21살에 안 가요! 안 간다고! 제가 그때 한 고생 생각하면 지금이야 미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뭐 농담이고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아니 유럽에 170일 있는 동안 네. 제가 쓴 돈이 얼마냐면 네. 100만원이야 정확히는 70만원 하루에 뭐 5천원 정도씩 써가면서 여행을 했던 건데 가능했었던 이유가 저는 한 번도 뭐 이게 돈을 지불하는 숙박 시설을 이용을 안 했고 한 번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식비로만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들었던 건데 그 마저도 걷다 보면 불러요 저를. 그러니까 우리 한 상상해 봅시다. 깡 시골에 네. 미국인 두 명이
배낭을 메고 걸어서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기가 차지. 우리 동네 왜? 아~ 왜 우리 동네를 여행하고 있지?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를 궁금해해서 와서 뭐 밥이라도 먹고 가라.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이게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식비도 안 들고 자고 가고. 그래서 뭐 했지만 다시 간다면 조금 돈을 챙겨서 가야 된다. 아 그러면 다시 가는 거 말고 21살 그때에 우리 희범 대표님이 희범 대표님과 똑같은 청년이 왔어. 아 그런 경우는 많죠. 네. 똑같이 오는 경우는 많은데 네. 똑같이 얘기하죠. 꼭 갔다 오게 나 청년. 갔다 오게 나 청년. 아 그럼 해야죠. 아, 굉장히 갔다 오고 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임팩트 메이커를 혹시 꿈꾸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사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때 여행이 사실 좀 독특했잖아요. 맞아요. 뭐 걸어서 유럽을 이렇게 횡단하는 여행을 했고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제 안에 뭐랄까요 사춘기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더 심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시작된 거죠. 뭐냐면 나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제가 안산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안산에 그 세월호 사고가 있으면서 2014년도에 사고가 사실 났을 당시에는 다 뉴스에서 봤듯이 뭐 다 구조도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재난 사고야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뭐 구조도 됐다고 하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게 심각한 상태구나를 느끼지만 이게 머리로 느껴지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내가 내 마음에서 같이 아파지기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막 안산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한 8월쯤 이제 4월에 사고가 나고 한 8월 정도 100일 정도 된 시점에 버스를 타고 제가 집에 가는데 생존했던 학생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을 들고 생존했던 학생들이라면 이 뱃속에 실제 있었다라는 친구들 내가 상상을 해봤죠. 아니 저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집 밖에 나오기 싫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노력도 사실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나는 그러면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걷는 모습을 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걷는 것에는 또 자신이 있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나도 같이 한번 걸어줄 수 있을까? 라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걸을 수 있을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단원고까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사실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조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원고등학교에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뵙고 내가 안산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청년인데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 한다. 뭐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청년 당신의 그 의도가 정말 순수하고 이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냐. 근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저희는 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한 너무나 뻔한 대답이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을 해봤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다가 저는 정말 그 아이들한테 감동을 받았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진도에서부터 한 10여 일에 거쳐서 단원고까지 왔는데 그때 그 이제 제 경험이 내가 이런 일을 계속 좀 해보고 싶다. 또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냐면 한 분 한 분씩 제가 순례할 때 오셨어요. 제가 순례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SNS에 쭉 올렸는데 사진이랑 한 번은 이제 한 천안쯤에서 그 희생된 학생의 스승이었어요. 중학교 때 제자였대요. 근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순례라도 한번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천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희범 씨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황양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앞에서 깃발을 꽂고 그냥 묵묵하게 계속 걸어가는 개척자의 성향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한다. 근데 한 사람이 그걸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여는 하지 그거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이범 씨의 삶에 계속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위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었고 나 뭐 그게 내 이제 뭐 특기라면 내 재능이라면 하면서 살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또 단체까지 고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 이성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던 내용은 내가 이 직업,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지. 근데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혀 없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이과에 갔고 엔지니어가 되려고 기술 갔는데. 배우고. 근데 대학을 그만두고 난 이후부터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했던 것들이 내 삶에 쌓여서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 아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오히려 그거일 수 있겠다. 그럼 내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뭐 여행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여행학교도 되게 가벼웠었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예산을 지원을 해줄 테니 원하는 여행을 마음대로 계획을 해봐라.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해왔고, 저는 같이 보조자로서 그냥 떠나주기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오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단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뭐 그곳의 시작이,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그 제가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기브 이펙트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맞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브 이펙트부터 지금 움직이는 협동조합까지, 네네, 정말 되게 많은 이게 굴곡이 있었네요. 맞아요. 최근 코로나로 이렇게까지도 됐었죠. 쭉 내려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유, 일단 뭐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이야기로 그래도 한편으로도 어느 분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항상 뭐 강연에 가거나 이런 인터뷰를 하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정말 내가 했던 그 모든 뱉었던 말들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모든 해나가는 활동들에 있어서 제가 말했던 이 가치가 진실되게 담겼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검증해 주시는 또 역할을 해주셔도 부탁을 드리는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움직이는 협동조합,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증이라고 했는데 댓글로 저 자식 봐라. 저번에 뭐 좋은 거 먹는데 저번에 화내시는 것도 봤는데 좋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